나는 말, 나. 사람들은 쓸쓸함을 피하고, 외로움을 피하고, 그리고 청룡 속에서 어울리는 좋아하고, 뭐 이렇게 사는데, 성서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자들이 보면, 조용하고, 아주 한적한 곳, 외롭고 쓸쓸했지만은, 그런 길을 좀 하나님을 찾고 이체됐습니다. 야곱이, 이런 쓸쓸한 벌판에 있었는데, 외롭고 쓸쓸해서, 여기가 어디냐고 하는 곳인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축복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 복지하지 마라. 어디로 형통하니까, 너가 누운 곳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주어서 너 자손들이 어글르고 산다니까, 희망이 닿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염려 그러한 것을 느껴봤습니까? 야곱도 그렇게 살았지만 나도 그렇게 살았다. 누가 봐도 아주 환경 자체가 외롭고 쓸쓸하고 적적하고 부엉이 울고 서쪽새로 우르대는 이런 골짜기에서 더 쓸쓸하고 외로운 대등산을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 1대1 그런 세계를 살았다. 더 조용한 곳 사람도 안 보이는 굴속으로 들어와서 기도생활을 했던 모습. 결국 그랬지만은 그 말씀을 선포하니 청중 인파가 모이게 되고 또 청중 속에 있다 보니까 하늘이 멀어지니까 또 조용하게 하늘과 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엄청난 청중들이 싹 하나도 없고 나 혼자 있을 때 많았어요. 외국가서 청중을 이렇게 이끌다가 혼자 있고 하니까 외로워서 글도 많이 쓰고 시도 많이 쓰고 노래도 부르고 슬픈 노래들을 많이 부르게 되고 그랬어요. 그 많은 청중들로 가면 나만 홀로 있는다. 행여 설마 누가 하나 나라도 찾는 사람 있겠지. 사방을 돌려보나 내 얼굴만 역시 물에 또 비친다. 갈매기도 슬플고 백구동도 슬프는구나. 부둣가에 비는 줄줄 쏟아지는데 비 맞으니까 마음이 무겁구나. 거의 외롭고 쓸쓸한 생활들을 많이 했죠. 여러분들 꼭 감옥만 감옥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이 감옥 때 외롭고 쓸쓸한 감옥. 나는 늘 그러면 예수님 나는 감옥이지 이게 어디에요? 혼자 사는 감옥이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깨우치고 말씀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뜻 있는 곳으로 너를 인도했다. 홀로 있어도 외롭게만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후에는 큰 역사를 낳는 더 이상적인 세계로 가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들 주며 때로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말씀 듣고 아무 데 가서 눕지 마. 또 길바닥 눕고 또 지나치게 하지 말라고. 항상 혼자 외롭다 쓸쓸하지 말고 그런 길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런 시간을 내면서 기도하라. 그런 시간을 내면서 인생의 곤고함을 겪으면서 더 이상적인 일을 해나가라. 하나님과 늘 수수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늘 대화가 이루어지고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